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지속적으로 2700선의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시장 안에서의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섹터에 걸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향한 관세 인상 좀 무섭기도 합니다. 2차 무역 정쟁이 아닐까 싶을 만큼 굉장히 부담감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차 전지 국내 증시에서는 바닥론이 나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네. 최근에 좀 주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기회의 자리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저기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전하고 다른 거는 왜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예민하게 보느냐면은 자국이 직접 그 전기차라든지 네. 이 신재생 쪽을 갖다가 또 AI 쪽을 키우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해관계가 없었던 산업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주력이었었던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산업을 키울 때는 거의 방치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싼 게 좋은 거니까 자기들 입장에선. 근데 이번에는 자기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것들은 물론 이제 이번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바람에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 금리 인하에 있어서 수혜주는 당연히 성장 산업 쪽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주목을 받은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5월 달에 계속 전기차 안 팔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데이터를 열고 보니까 일부 테슬라라든지 독일 쪽 그 자동차 업체를 제외하고 오히려 나머지는 역대급으로 잘 판 네. 전기차의 그 5월 달에 이제 그런 판매량을 기록했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았던 거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되는데 이제 유럽도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고션이라든지 CATL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미국 그 의회에서 그 블랙리스트 등재 요구를 지금 이제 공화당 쪽에서 특히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게,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EV3라고 해서 기아에서 자동차 내놨잖아요. 보조금 받게 되면은 3천만 원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저항이 굉장히 많이 낮춰진 데다가 NCM 배터리를 차용해가지고 이게 주행거리가 롱레인지 기준으로 해서 500km가 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문제는 이게 기아만 이런 걸 출시한 게 아니고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또 그 중국, 미국이, 독일의 그 폭스바겐까지 저가차 출시를 지금 다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이미 이제 접수를 시작을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가격의 어떤 인하 그래서 이 중저가차들의 시장 판매량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보급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 보면은 전기차 쪽으로만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ESS 양으로 해서도 배터리가 많이 이제 판매가 되는데 이번에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배터리 쪽에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ESS형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은 배터리 밸류체인하고 이 배터리 쪽에서 가장 그 제품명 완성도가 높은 거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산 쪽에서 이제 이쪽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배터리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465i 원통형 배터리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선 8월,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은 지금 예고한 거는 9월이고요. 뭐 실제 양산은 내년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내년 초 양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은 이게 배터리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어떤 판매의 어떤 증가 가능성 여부를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판매 데이터 함께 확인해 보면서 전략들 세워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가형 전기차 출시와 함께 전기차의 수요가 좀 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부담되는 게 테슬라가 될 것 같아요. 저가형 모델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뚜렷한 입장이 없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100%가 넘게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아 EV3
그 예약 판매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역대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GM에서 1억 원대 차도 나왔거든요. 리릭이라고. 근데 1억 원대 차가 지금 제가 5월 달 판매 데이터 보니까 3천 대가 팔린 걸로 나오는데 3천 대면 3천억입니다. 그죠? 1억이 넘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약을 받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예약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전기차 판매의 어떤 추이는 앞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중국산 그 소재 이런 쪽에 대한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전구체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주로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전구체 쇼티지 얘기가 좀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전구체 쪽이 쇼티지가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면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재고 때문에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뭐 이런 이제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구체 쇼티지가 이제 만약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거 배터리 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업체 쪽에서 양극재를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고의 어떤 감소 속도도 하반기에는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서 하반기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 핵심은 역시 가격적인 저항을 많이 줄인 저가 전기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 전기차 판매량, 이 저가형 자동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5월의 고용지표 굉장히 뜨겁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면 가장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섹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섹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약바이오 이번 달까지는 개별주 위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요즘 그게 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실제 발표치는 뭐 역대급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가계조사에서는 오히려 실업률이 4.0%로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가계조사 결과를 보면 그 고용 40.8만 명 정도, 그러니까 40만 8천 명 정도가 줄은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지나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3분기 그 분기 고용 센서스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원래는 그 매달 한 거를 집계해보면 59만 명이 늘었어야 되는데 실제 결과치는 1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가 결국은 뭐냐면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할 때 무응답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좀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되고 이번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도 연준이 이번에 이것 때문에 뭐 그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CPI 이번 주에 발표하는 건데 CPI가 예상치 범위 내에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노이즈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럼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금리 추가 인상보다는 여전히 인하 쪽에다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가 연초부터 알테오젠이 그 머크하고 그 키트루다 SC제형으로 해가지고 독점 계약하면서 주가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끝난 최근에 이제 바이오 USA,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있었던 아스코에서, 유한양행이 그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그 제형의 그 병용 투여 결과, 그리고 또 이제 리브리반트를 SC제형으로 했을 때 그 결과,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8월 한 하순경에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신약 승인 가능성을 높인 거, 이런 것들에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이슈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신약 출시와 관련돼가지고 임박했다는 시그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티온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한 거나 엔도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임상 데이터 내용 자체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관련해가지고 추가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 과정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바이오 섹터는 뭐 하반기에도 꾸준히 흐름을 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여러 가지 좀 학회 이슈들을 겪으면서 개별주 위주로의 강한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그대로 안고 제약바이오주 하반기에도 좋을 수 있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 상황과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유로존이 금리 인하를 했죠. 캐나다도 네.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지금 고용지표라든지 소비지표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뜻밖의 이제 비농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유로존이나 캐나다나 이런 주변국들은 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달러 강세가 돼버린 거고요.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사실 그 금리 인상 압박을 가장 세게 받고 있는 데는 일본이잖아요. 그 일본 엔화가 지금 157엔을 돌파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저기 CPI 지수 발표할 때 그 CPI가 예상치를 상회해가지고 야 금리 인하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 형성이 되면 달러 강세 현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예상치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더 오르기보다는 지금 선 근처에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어저께 그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현물도 팔고 선물은 또 굉장히 많이 팔아버리는 네.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 나오니까 또 외국인들의 이탈이 아니냐라고 또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실 옛날 같았으면 옛날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오랜 옛날도 아니고요.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환율 1,300원대에 위치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위치한 가격대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무리 환율이 높아도 1,200원대였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불과 10년 전만 해도 1,100원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1,300원대에 있는데도 시장이 생각보다 불안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그 주력 산업은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쪽이 지금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 무역 수지도 지금 14개월 연속 흑자나고 있고 지난 5월 달 경상 수지는 최근 십몇 개월 동안에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이 이제 다시 확장되는 어떤 시기에 있는 데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역할이 크기는 했었지만 과거에는 메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현대차가 글로벌 수익으로 따지면 1, 2위를 다투는 그 기업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요즘 중국하고 많이 싸움이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조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뜨기 시작하는 바이오 보안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예고가 되고 있는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쪽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쉽게 이탈은 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환율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뭐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떤 숫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율과 관련돼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자 어제 현선물 외인들의 매도 흐름 있었지만 지속적인 분위기로 체크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밤 있었던 가장 빅 이슈죠. 애플의 WWDC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에서는 애플 관련 수혜주 찾기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 자체가 약간은 실망스럽게 시장에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될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벤트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애플 관련해가지고 미리 네. 어떤 기대감 내주는 이런 게 나올 거야라고 예상했었던 것들은 네. 이제 주가에는 이미 먼저 반영이 되어왔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었고 막상 발표를 하니까 사실 심리가 이건 나올 거야라고 생각했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길 바라잖아요. 좀 더 충격적인 게 나와주길 바라고. 근데 네.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그냥 예상했던 수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도 이거 내용을 아침에 계속 곰곰이 몇 번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네. 뭐 저도 이제 이미 그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뭐 우리 삼성폰에 이제 탑재돼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특별히 달라진 거 없는데 그냥 ChatGPT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정도,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OS에 AI가 이제 장착이 돼 가지고 사용된다. 정보는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하다. 뭐 그런 정도 내용인데 이게 뭐 이렇게 스페셜한가? 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거 가지고 뭐 주가가 특별히 뭐 오른다?
뭐 그런 기대감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애플이 그 예상치가 내년 판매량이 5% 정도 감소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중저가 폰보다는 고가 폰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폴더블 폰에 대해서 결국 출시를 좀 앞당길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 뭐 이런 쪽을 이제 OLED가 장착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통해가지고 이제 그 하드 쪽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좀 더 변화를 모색을 해가지고 시장을 좀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관련된 기업들이 혹시 빠지면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챗GPT4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월 이용료가 $20를 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무료화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매력을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못 미치는 그런 기대감에 좀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주들 주가 조정 있을 때 우리가 공략해보는 것도 좋겠다 말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또 주목해볼 부분이 폭염 관련된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관련된 제과 업종에서 상한가 직행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이 식음료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더워서 뭐 빙그레라든지 어저께 보면은 이제 그 롯데웰푸드라든지 이런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네. 그걸 떠나가지고 과거에 이 식음료 쪽은 철저한 내수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도 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크게 감소도 하지 않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이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가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완전 수출 기업이잖아요. 네. 어저께 롯데웰푸드 급등했던 것도 보면은 27년까지 그 인도를 공략을 해가지고 수출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 빙그레도 최근에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쪽에 어떤 포커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빙그레가 어저께 그렇게 많이 올랐고 했는데 그걸 지금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긴 한데 앞으로 이 음식료 쪽에서 수출 비중이 커지는 쪽 그런 쪽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여전히 지금도 PER로 따지면 10배 미만의 회사도 있고요. 네. 여전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 주요 유통망을 뚫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장착한 그런 회사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인디 브랜드들이 화장품 쪽이 특히 이제 그 쇼핑몰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의 그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그 쇼핑몰에 탑재가 되는 순간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한 것들은 이쪽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가지고 그 현지에 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유통망 거기에 딱 이제 입점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날씨 이슈를 넘어서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인 섹터에 걸쳐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지 우리는 또 어떤 스탠스로 바라봐야 될지 이사님과 꼼꼼하게 전략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